상추 해물 괜찮았어? 네. 상추 먹으면서 보자, 아이들. 자, 위가 일주일 친 세이브 버티시 같은 것을 모두 부르면. 자, 여러분, 세이브를 아는 뜻 뭐 있어요? 첫 번째. 절약하다. 또. 지키다. 또. 저축하다. 진짜 5시 5분까지 화가 돼가지고. 5시 5분까지? 5시쯤 나갈게요. 여기 엎어져 있어. 협쌤 지금 녹화할 거니까. 나중에 보충하자. 엄마 이미 숙제도 그렇게 오래했어. 머리 엄마 뭐라 해? 엄마가 쌤이 제 옆에 있는 줄 알고 기분이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엄마 갈게.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그리고 교훈아, 안 됐어. 교훈아, 네. 오늘 스키를 써. 왜? 나 너무 아파요. 혼내지 마세요. 저 그 비법 아파요. 그 비법을 4년 동안 쓰고 있어. 저 한 6개월 전에. 너무 자주 쓰면 안 되니까. 6개월 전에 죽였어요. 아, 오늘 진짜 아픈 거잖아. 네. 자, 35번 봅시다. 자, 세이브 어딨냐? 위에 B 세이브. 왜 이렇게 안 보여? 저기 있네요. B. First we will save half of the money. 거기 있네. 그치? 그래서 우리는 돈의 절반을 여기서 세이브 무슨 뜻이야? 저축할 것이다죠. 그쵸? 저축이네요. 같은 거. 1번 봅시다. 그 의사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구하다는 1번 아니네요. 2번. They saved the boy from the fire. 그들은 화재로부터 그 소년을 구했다. 라는 거죠. 3번. We should save the animal in danger. 우리는 in danger, 위험에 처한이에요. 뜻 써놓으세요. in danger 하면 위험에 처한, 뭐, 멸종 위기에 이런 뜻이에요. Animals in danger니까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돼. 구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는 거죠. 4번. She saves part of her pay for a new car. 그녀는 새로운 차를 사기 위해서 그녀의 pay, 월급의 일부를 뭐 했다? 저축했다. 이거 저축하다래요. 5번. I saved some money and travel abroad. 자, travel abroad 위주. abroad가 해외로라는 뜻이거든요. travel abroad 하면 해외여행 가다라는 뜻입니다. travel abroad. 그래서 나는 돈을 저축해서 해외여행을 갔겠죠? 그럼 정답은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세이브 다음에 돈이 나오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쵸? 3, 7번 뭡니다. 자, rest는 뭐 있습니까? 첫 번째 휴식하다가 있어. 그 다음 앞에 더가 붙어서 더 rest가 되면 나머지가 또 가능하다고 그랬죠? 여기 뒤에 rest 어딨냐? 거기 보면은 20% of the rest니까 앞에 더가 있으니까 나머지겠죠, 여기서는. 그쵸? 1번 봅시다. I'm too sleepy. 나 너무 졸려. I need a rest. 나는 휴식이 필요해요. 그쵸? 1번 휴식입니다. 2번. He didn't work for the rest of his life. 그는 그의 인생의 나머지 동안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쵸? 2번은 나머지네요. 맞죠? 이해되니? 네. 3번. It was a busy day. 바쁜 날이었어. Go get some rest. 가서 조금 휴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죠? 4번. How you spend the rest of the day? 너는 하루의 나머지를 어떻게 보냈냐겠죠? 그쵸? 4번도 나머지고요. 5번. The question was difficult. 질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the rest were easy. 나머지는 쉬웠다죠. 나머지가 몇 번이니 지금? 2번, 4번, 5번. 5번이니까 다른 거는 1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네. 자, 일단 94번까지는 거기 94번 애들 오늘 날짜 쓰고요. 6월 17일 94쪽 밑에다가 해설 완료라고 써놓으세요. 자, 잠깐 쉬고, 조금 남았네. 오래 쉬지. 좀 쉬고, 뒤에 수요동사랑 채점한 거 있죠? 네. 같이 피드백하고, 투구정사의 명사적 용법, 오늘 판서할 거예요. 설명하고, 숙제 내드리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교수님, 쉬다가, 시간 되면 나가. 네.